지금 진도 막 나가는 거야. 조사 에너지 소진인데. 에너지 소진, 에너지 소진. 자,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에서 시작.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죠. 좋아하는 음식 먹고 힘내서 하는 것이다. 마크 트윈이 한 말이에요. 오늘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생한 날 저녁은 저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저 스스로를 대접해요. 오늘 전화권의 날 선생님들도 자신의 최고의 식사로 보답하세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꾸준한 운동 습관. 오늘 하여튼 자, 이건 너무 뻔한 얘기죠? 네, 뻔한 얘기고. 근데 꾸준한 운동 습관. 오늘 제가 조깅을 다시 원래 30년 전에 시작했어요. 29살 때. 왜냐면 저도 그때 늦장거리여가지고 이불도 안 깨고 출근했어요. 그다가 어느 날 내가 평생 이 직업에 있을 텐데 너무 고단하게 산다. 이제 그때부터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애들이 운동하라는 얘기 아니야. 일부러 다 해. 큰 애는 5시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건 묘하더라. 그 자식은 말로 훈계할 대상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하면 나중에 다. 엄마 아빠가 운동하는데 애들이 안 할 리가 있나. 그러더라고. 1번 중 꾸준한 운동. 가족관에 가서 아유, 제가 바빠. 청소. 아, 근데 집에 저 로봇 청소기 있으신가요? 로봇 청소기. 강추. 나보다 더 똑똑해. 와, 막 방 틀도 넘어가고 해서 청소하고 청소 다 끝나니까 잠시 자리 가서 차지. 와, 충전해. 와, 대박. 근데 얘가 나보다 더 청소를 잘한다. 가수판에 가수판에. 우리 또 우리 작은 애가 고양이를 분가했다가 어머니가 하도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애들이 힘들어서 분가시켰거든요. 다시 다 들어왔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근데 저렇게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들어왔네. 쭉 펴면 애가 90cm야. 그 개를 제가 치워요. 개 똥 오줌은 제가 다 치우고. 이건 퇴임 후에 얘기입니다. 적절한 사례인데 지나친 거라 이거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지나친 거라 무시인가? 보람 너무 찾지 마세요. 딱 6번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그 징징대. 일부러 거리 두셔라. 오늘 SNS하고 좀 제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제정신이야. 두시고 여섯.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최소한 몇 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자야 된다. 그 다음 마음 상처 치료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울하면 우울 얘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생활지도부장 3년 하고 다운됐어요. 그래서 우울증 그 걸려서 공무선 병원 갔다 왔어요. 생활지도부 선생님 계신가요? 어디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저 위로에 박수 좀. 2년까지만 하고 3년부터 3년 절대 하지 마세요. 지나친 거라면 그렇죠. 안 돼. 3년 하니까 진짜 다운되더라고. 생활 인정. 그때 그 공무상 병가 받은 게 신경정신과 같아요. 진단서를 시안하게 띄워주세요. 우울증이라고 띄워주지 않고 학교 부적은. 근데 그게 병명인 거예요. 병자 공식 병명의 학교 부적은.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서 학교 못 나오면 저는 아예 학교 부정으로 진단서 떼어내라. 그럼 집에만 있으면 다 지명결석을 해줬어요. 요즘 이렇게 애들이 우울한데 뭐 안전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10번 힘들 수 없이 시작. 힘들 수 없이 때문에 허물어지고 싶을 때가 있다. 우는 스트레스를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제가 식생활을 개선했어. 네, 식생활을 그 집사람이 전혀 부담되지 않게. 각자 우리 네 식구가 각자 밥 챙겨서 먹고 가. 그러니까 집사람이 요즘 얼굴이 이렇게 펴. 옛날에 100이라면 어머니 이실 때 100이라면 지금 1이 돼 있어. 스트레스가 여기가 좀 좋은 어디도 아무튼 그냥 통 이렇게 다섯 개 반찬 이렇게 칸막이 각자 자기 먹을 걸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접시가 크잖아. 설거지도 아까 없어 쉬 해가지고 스위트 탁 넘은 이게 그래도 과일 항상 과일 사다라고 이건 아주 잘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잘 노는 건데 이 쉬는 거 가지고 되질 않아. 쉬어서 풀릴 스트레스가 아니야. 지금은 애들이 우울이 심하면요 수업을 의식적으로 공격합니다. 왜냐? 행복한 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애들이 다 오더라고. 저를 평생 한 명 딱 겪었어. 근데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심리 상태로 이것들은 왜 행복한 거야? 짜증나 죽겠네?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냥 떠드는 거하고 달라. 기분이 나쁘죠. 하루 종일 우리가 훔쳐봤다 집에 간다. 그래서 그냥 쉬면 안 되겠더라 이거죠. 제가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놀러 가는 정보. 101가지를 올렸어요. 운질산 수동산 가을 전주의 대한민국 술박물관. 아유, 좋았어. 아유. 그러니까 저기 전주의 강의라고 갔는데. 전주에 갔는데 강의하러 지나친 거라면 건강을 해치잖아. 그러니까 그 대한 선생님한테 전주에 가볼 만한 곳이 존재가 없네. 제가 술을 좋아하는 게 잘 아시거든. 술 박물관. 근데 너무 더 기가 막 기를 다 막혔어. 2시간 안 걸리죠? 2시간 안 걸려요? 인천의 무의도. 제가 당일치기로 갔다 온 길이에요. 지금 상봉역 근처니까. 아침에 상봉역에 5시 37, 6분 차가 있어. 언제든 그 차를 탈 수 있어. 그렇다고 그런 거야.
네, 이게 제 잘 잘 놀자. 그리고 그 잘 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 교직 평생 가장 잘한 일이 한 가지가 뭐냐면 자율연습 휴직이에요. 자율연습 휴직은 생활지도부장 방에 이 단톡방의 생활지도부장 방은 1500명짜리가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방은 연중 무휴야. 그냥 일요일에 질문을 올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또 새벽 2시에 답을 올리면 새벽 4시에 답을 올려. 미쳤지 진짜. 학교 폭파법이야. 그 제가 그 방에 이제 제가 후배 국회 보좌관이 있었어요. 교육법 보좌관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도저히 안 됩니다. 선생님들 이러다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겠다 해서 자율연수 휴직을 그 친구가 제가 요구 교육감님들한테 요구를 했고 제가 딱 초안을 잡아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형 그건 괜찮겠어요? 됐어. 추진하자. 365일 만에 딱 통과가 됐어. 다만 아쉬운 건 이게 무급인 거야. 좀 하다못해 보험료라도 좀 줘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무급이란 말이야. 제가 그 무급휴직을 하고 나머지는 좀 그냥 보시고